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맡고 있는 김다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회차에 실시되었던 소방전기 일반 기출해설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좀 일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그동안의 교재에서 보지 못했던 자, 이런 유형들이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영향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기출 문제만 가지고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출제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의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기출 문제 답만 해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죠. 영향 자체가. 그리고 최근의 유형에서 봤을 때는 기출문제만 돌려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탈피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새로운 문제를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잡으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잡고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를 보셔야지 다 필요 없고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워서 합격하겠다. 이거는 이제 별로 이제 바람직한 그런 이제 방향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일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는 이런 이제 공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출됐던 이제 그런 유형이죠. 보면 정전량이 1, 2, 3 마이크로패럿이고 내압이 모두 동일한 3개 커패시터가 있다. 전압을 직렬 연결해서 양단의 전압을 등가했을 때 전압을 상승하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3개를 직렬을 하고요. 여기다가 V라는 전압을 걸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런 전압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견뎌낼 수 있는 이제 압력, V1, V2, V3. 이렇게 기준하다 잡아놨을 때, 여기 이제 각 콘덴서에 걸리는 이제 전압을 표현한 것이고, 콘덴 용량은 C1, C2, C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압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내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콘덴서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이제 압력을 갖다 전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콘덴서가 안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제 최고 전압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Q라는 이제 전하가 이동해서 전압을 갖다 걸어가지고 이 콘덴서에다가 전기량을 충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 충전되는 전기량의 크기는 뭐예요? 다 똑같다. 그러면 이 전기량은 Q는요. 자, CV 관계에서 여기서 요 값이 같잖아요. 내압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에 따라서 C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기량이 달라지는 거죠. 전기량이. 그러면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은 뭐에 따라서요? C값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거 갖다 봤을 때 C1, C2, C3인데 비교하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에요. 그러면 C값이 요놈이 제일 작으니까 여기에 담길 수 있는 전기량도 가장 작은 거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C1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C2입니다. 요게 C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이 전기량을 담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딱 맞아. 이만큼 맞아. 요거 같은 경우는 요만큼 비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넘치겠죠? 그쵸?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놈을 갖다 여기다 작은 잔에다가 따랐을 때는 얘가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견디지 못하고 바로 저전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놈이 저전이 먼저 파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얘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Q1, Q2, Q3 했을 때 이 값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된다. 따라서 답은 이제 1 마이크로패럿이 제일 먼저 파괴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걸 수 있는 이 전체 전압은 몇 볼트까지 걸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얘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 기준. 그러면 V1이라는 전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대요. 전체 중에서 어디에 걸리는 거? 자, C1에 걸리는 거 곱하기 V.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자, 바로 V1의 전압을 계산하는 자, 그런 방법이 자,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하고 그럼 얘 C값이 제일 작은 거고요. 그다음 여기다 걸 수 있는데 전체 전압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통 뭐 1000V라고 이렇게 주었다. 1000V가 주었다. 그러면 여기다 걸 수 있는 요거는 얼마냐? 자,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마이크로 패러시니까. 그래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분의, 그 다음에 1분의 1에서, 자, 산출하면 요 값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문제도 준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